TV now. 무슨 이딴 게임 있어? 야, 이거 뭐야? 은폐하려고 했으니까? 뭐? 내가 다쳐도 상관없고 속상해도 상관없고. 오늘 우리 결혼 기념일. 그래서? 나 그거 할게. 결혼. 재회 때 범인은 세 명입니다. 오, 깜짝이야. 오늘 키움 히어로즈 스타팅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1번 김혜성, 2번 도슨, 3번 임지열, 4번 최주환, 5번 김희집, 6번 송성문, 7번 김동원, 8번 예진원, 9번 이재상 선수가 출전합니다. 두산 베어스의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1번 타자는 김대한, 2번 조수행, 3번 헨리 라모스, 4번 김재환, 5번 김민영, 6번 박준영, 7번 박해범, 8번 김기현, 9번 이유찬 선수 출전합니다. 자, 이제 1회 초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으로 시작되겠습니다. 두산의 마운드는 최원준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25경기 출전했었던 최원준 선수가 되겠고요. 오늘 시범 경기 첫 번째 경기에서 선발로 나서게 됩니다. 많은 이닝, 많은 투구수를 기록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최원준 선수가 첫 경기부터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맞습니다. 모든 팀의 고민이지만 또 두산 역시도 4호 선발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자,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게 되면서 김혜성 선수는 삼진으로 물러납니다. 이 최원준 선수가 어떤 공을 던지게 되는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받아 때렸습니다. 센터 쪽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1사 이후에 로니 도슨의 안타. 타석에는 3번 타자 임지열입니다. 받아 때렸습니다. 왼쪽 멀리 뻗어갑니다. 좌익수 중견수 따라갑니다. 이 타구는 담장을 넘었습니다. 임지열의 투런. 경기 초반 기선을 제압하고 있는 키움 히어로즈입니다. 임지열 선수의 벼락 같은 투런. 시범 경기 1호 홈런이 되겠습니다. 임지열 선수가 친 홈런이 1호 홈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네. 낮게 깔립니다. 1호수 따라가지 못하고 그대로 이 타구는 내야를 빠져나갔습니다. 최주환의 안타. 키움 히어로즈 하영민 선수가 선발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지난 시즌 57경기 4.64의 평균 자책점 기록했습니다. 밀어냈습니다. 오른쪽 이루스 키를 넘겼습니다. 우익수 앞에 안타. 선두 타자 김대한의 안타. 1번 타자 김대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히 왼쪽 어깨가 빠지면은 지금처럼 강한 라인 드라이브 타구를 만들 수 없을 거거든요. 타석에는 조수행. 자, 지금 타임아웃이 선언됐고 지금 다시 이제 피치클락에 대한 경고가 주어지겠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주자 뜁니다. 원바운드. 2루에. 2루. 2루에서 세이브입니다.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봐야 되겠죠. 이제는 투포수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고 하면 네. 무상에서 주자들이 많이 뛸 거예요. 네. 네. 그렇지 않고 지금 양팀 선수 모두 공격적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구 받아 때립니다. 오른쪽 우중간 떨어뜨립니다. 3루 주자 득점. 천천히 홈으로 들어옵니다. 헨리 라모스 1타점 적시타. 원볼 투 스트라이크. 가볍게 배트 돌립니다. 타구는 왼쪽으로. 좌익수 따라갑니다. 담장쪽 넘었습니다. 김재원의 투런 홈런. 시범 경기 첫 번째 타석 홈런포를 신고하고 있는 김재원입니다. 지금 김재환 선수의 스윙을 보면 강하게 100%로 돌리질 않았는데도 예. 밀어서 넘겼거든요. 그러네요. 넘긴단 말이에요. 김민혁 선수 또 중견수 우익수 사이에 떨어뜨립니다. 자, 한 번에 처리가 되지 않았고요. 2루까지 뜹니다. 2루. 2루에 서서 들어갑니다. 김민혁의 2루타. 마운드 받고 뒤로 2루 스타빙. 자, 그 사이를 뚫어냈습니다. 중견수 앞에 안타. 2루 했던 주자가 3루 돌아서 홈까지. 홈까지 뛰어듭니다. 또 한 점을 도망갑니다. 두산 베어스. 이제 스코어는 4대2.
잡아 당깁니다. 3루수 킬 넘깁니다. 라인 안쪽 페어볼. 자, 펜스까지 공이 굴러갑니다. 타자 주자는 1루 돌아서 2루까지. 1사 주자는 2루. 오늘 2타수 2안타 김대한. 2&2. 배트 부러졌습니다. 이 타구는 자 일단 끊어냈고 돌아서면서 던지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 사이에 3루 주자 득점. 한 걸음 더 도망가는 두산배였습니다. 아, 지금은 김혜성 선수가 잘 끊었는데요. 잘 잡았는데 잡고 난 이후에 글러브에서 공을 한 번에 빼지 못했어요. 예. 약간은 많이 먹힌 타구가 나왔었는데 그렇죠. 한 번에 오른손으로 옮기질 못하면서 예. 송구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아, 그러나 아웃은 못 시켰지만 김혜성 선수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가볍죠? 네. 주자 뜁니다. 2루에 던지지 못합니다. 라모스 2루 도루 성공. 아, 라모스 선수도 뭐 오늘 모든 걸 보여주는데요. 예. 그러면서 올 시즌은 타격 폼에 변화도 주면서 예. 날카로운 타구, 이 타구는 내야를 빠져나갔습니다. 2루 주자, 3루 돌아 손까지 공도 홈으로 홈에서 세이브입니다. 홈에서 세이브. 김재환의 1타점 적시타. 또 한 점 도망갑니다. 스코어는 6-2. 최준호 선수가 마운드를 이어받았습니다. 이 선수를 또 올 시즌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스컴에서는 김태견 선수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코칭 스텝은 마운드에 있는 최준호 선수를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네. 다만 지금까지 모습으로 봤을 때는 최준호 선수가 스트라이크보다 볼을 더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좀 긴장을 많이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높은 공을 때렸습니다. 오른쪽 뒤로 뻗어갑니다. 담장 쪽입니다. 이 타구 담장을 넘었습니다. 송성문의 솔로 홈런. 한 점 추격하는 키움 히어로즈. 야, 걸리니까 여지없네요. 아, 양팀 타자들이 정말 준비를 잘한 것 같습니다. 예. 송성문 선수도 정말 완벽한 타이밍에 스윙이 이루어졌거든요. 네네. 지금 뭐 맞자마자 홈런을 직감할 정도로 상당히 큰 타구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전준표 선수에게 경고가 주어집니다. 자,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 같은데요. 아, 지금 적절한 타이밍에 이승호 코치가 마운드 방문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 100이라면 100만 써야 되는데 150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부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중심 이동도 상당히 좋고 어프로치가 네.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렇군요. 자, 지금은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민혁 선수는 삼진으로 아웃됩니다. 잘루는 2루와 1루. 4회 말 두산의 공격, 득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몸쪽 벗어납니다. 볼넷입니다. 오늘 세 번의 출루를 만들어내고 있는 로니 도슨. 네. 받아 때렸습니다. 센터 쪽 중견수 앞에 안타입니다. 자, 1루 주자는 2루까지. 볼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스트레이트 볼넷. 1사 이후에 볼넷 안타 볼넷. 주자 말루입니다. 자, 약간 먹힌 타구입니다. 중견수 앞에 떨어집니다. 3루 주자 득점. 그리고 2루 주자까지 홈런 들어왔습니다. 고영우의 2타점 적시타. 다시 추격합니다. 스코어는 6-5. 끌어당겼습니다. 1루 쪽. 한 번 놓쳤어요. 돌아서면서 1루에. 자, 타자 주자는 잡아냈습니다. 약간 좀 불안불안한 수비가 이어졌는데 아웃카운트를 만드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볼카운트는 2&2. 받아 때렸습니다. 왼쪽 멀리 뻗어갑니다. 좌익수 뒤로. 이 타구는 담장을 넘었습니다. 김동원의 석점 홈런. 와. 스코어는 8-6. 대단합니다.
몸쪽 벗어납니다. 결국 볼넷으로 출루하는 박준영. 스트라이크로 인정이 됩니다. 마운드 맞고 뒤쪽 쫓아갑니다. 아, 겹쳤어요. 겹쳤어요. 이렇게 되면서 자, 주자와 타자 모두 살았습니다. 주자는 2루와 1루. 풀카운트. 바깥쪽. 자, 스윙을 체크해보는데 배트는 돌지 않았다는 판정입니다. 그대로 볼넷 출루 양석환. 자, 이렇게 되면 노아웃의 주자 만루예요. 볼넷을 허용한 이후에는 초구를 무조건 잡으려고 하는 심리가 있는데 네. 그 심리를 이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바운드가 튀었습니다. 유격수 베이스 밟고 1루에 1루에서 아웃입니다. 그 사이에 3루 주자 득점. 두산 베어스가 한 점을 따라갑니다. 스코어는 8대 7. 아, 그렇군요. 바깥쪽, 볼이 빠졌어요. 3루 주자가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3루 주자 득점. 그리고 마운드에는 소년기 투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초구는 스트라이크. 상당히 멀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변화구 선택 들어갑니다. 삼진 뒤로 빼면서 피할 정도인데 스트라이크였어요. 스윙 삼진. 상당히 각이 좋습니다. 네. 몸쪽 코스를 보여주고 슬라이더가 왔을 때 김인태 선수가 전혀 지금 대응을 할 수 없었어요. 네. 아, 좋은데요. 빗맞은 타구 소년기가 잡아내면서 빙글 돌았습니다. 1루 아웃입니다. 세 타자를 깔끔하게 잡아내고 있는 소년기. 6회 말 두산의 공격 3자 범퇴로 끝납니다. 자, 키움 마운드는 주승우 선수군요. 지난 시즌 11경기 9.56의 평균 자책점 기록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찍어치는 스윙을 했다면 올 시즌은 약간 슬라이드 업스윙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더라고요. 센터 쪽입니다. 중견수 뒤로 따라갑니다. 이 타구는 원바운드로 펜스까지 갑니다. 강승호 1루 돌아서 2루까지. 3루까지 뛰어 공 3루 연결. 3루에 도착합니다. 아, 강승호 선수가 정말 과감한 선택을 했네요. 아, 거침이 없었습니다. 네. 또 좋은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예. 김대한의 타구 오른쪽에 높게 떴습니다. 비거리만 만들어지면 3루 주자를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우익수 잡았고 3루 주자 출발. 홈으로 들어옵니다. 김대한의 희생플라이 타점. 발빠른 주자들한테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배트 부러졌습니다. 타구는 오른쪽. 우익수 따라갑니다. 우익수 킬러기입니다. 1루 주자 2루 돌아 3루까지. 타자 주자는 2루. 1루 주자 조수행은 3루에서 멈춤 지시를 받았습니다. 대학무대 최고 투수였거든요. 받아 때립니다. 좌중간 좌익수 중견수 동시에 따라갑니다. 이 타구는 좌익수 킬러기입니다. 3루 주자 2루 주자 모두 홈으로. 타자 주자는 3루까지 뜁니다. 공 3연결 3루. 3루에서 세일입니다. 정수빈 2타점 적시인 3루타. 원볼 투 스트라이크. 높은 공을 잡아당겼습니다. 왼쪽 멀리 좌익수 뒤로 워닝 트랙 잡힙니다. 그 사이에 3루 주자 정수빈이 홈으로 들어옵니다. 또 한 점 도망갑니다.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김태견 투수입니다. 3구 스윙 삼진. 아, 지금 커브는 정말 좋습니다. 어쩌면 이 투수가 두산 베어스의 미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자, 이 김태견 선수의 피칭은 정말 모두가 이제 기다리던 투구 아닙니까? 이제 많은 팬분들의 시선이 김태견 선수에게 쏠려 있습니다. 배트 부러졌습니다. 야수 정면 타구. 투아웃. 4구 스트라이크입니다. 볼카운트는 3&1. 야, 오늘 경기 진짜 양팀 선수들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 투수 쪽에서도 키움은 소년기. 네네. 또 두산은 김태균 선수가 좋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윙. 이제 풀카운트. 사실 그
그럴 일이 없으면 더 좋겠지만 이제 불리한 볼카운트에서 싸우는 요령 같은 것도 투수한테는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완볼 상황에서 스플린트를 던지면서 예. 헛스윙을 이끌어냈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아 김태균 선수가 마운드에서 정말 여유가 있구나라고 느끼는 점이에요. 예. 2구 백끝에 맞았습니다. 느린 땅볼 3루수 끊어내고 1루 가볍게 뿌립니다. 3아웃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는 12-8. 오늘 경기는 두산 베어스가 승리합니다.